얘들아, 안녕. 오늘은 프로그래밍 되는 오븐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드라이 오븐이나 그냥 온도 프로그래밍 되지 않는 오븐에 사용해도 되는 그런 물질들도 있는데, 또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경우에는 이런 합성 오븐을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이건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는데 시간을 지정해 줄수 있고, 또 유지하는 데 혹은 또 식히는데 온도를 지정해 줌으로써 결정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오븐에 넣는 건 뭔가요? 이렇게 하겠지만, 네, 여기에 예시를 든 거는 보통 워프에 대한 예시인데, 네, 금속 염과 올가닉 리단드 용매 이렇게 넣어서 마이알이라든지 오토클레이브 넣어서 다시 오븐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븐 사용법 설명할게요. 오늘은 DKN302 모델의 오븐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야마토에서 나온 건데, 장점이 굉장히 온도가 안정화돼 있고 프로그래밍 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합성할 때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모프 합성할 때 전원 장치는 오른쪽 이렇게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켜지죠. 그렇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작동 중이었는데, 끄고. 자,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정도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보시면 3될수 있고 1될수 있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 프로그램 이제 2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난 시작하겠다. 2다. 이건 첫 번째 나오는 건 3스텝이란 뜻이에요. 3스텝이고, 또 엔터 치면 온도를 80도까지. 거 밑에 거 아래 거 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온도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저장. 근데 80도씨까지 6시간 만에 올리겠다는 것이죠. 그 저장. 그다음에 80도씨. 두 번째 세컨 스텝인데, 80도씨에서 이제 유지를 하겠다는, 그 얼만큼 유지하느냐, 뭐 96시간 동안 유지하겠다, 뭐 줄이려면 이렇게 쭉 내리면 됩니다. 90 네, 시간까지 맞춰볼까요? 이렇게 꾹 눌리고 있어야 돼요. 자, 조정. 이게 좀 불편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에서는 35도씨까지 내리겠다. 마지막 목표 온도. 네, 6시간 만에 내리겠다. 그래서 엔터. 그러면 프로그램 2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프로그램 2를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컨디션을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프로그램 2를 내가 쓰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쪽이 깜빡깜빡 거리죠. 네. 그런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엔터 하면서, 네네. 아, 내가 원하는 거 맞구나. 그러면 스타트를 눌려주시는 거예요. 스타트 눌려주시면 지금 프로그래밍과 히터가 같이 깜빡이죠. 네네. 이렇게 같이 깜빡이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